중학생들이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했는데 졸업식 뒤풀이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졸업식 뒤풀이가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신기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뒤풀이에 비하면 우리가 과거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교복을 찢거나 했던 행동들은 애교로 봐야 할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예, 매년 졸업식 때면 학생들이 해방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행동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던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랑천변입니다. 학생들이 옷을 모두 벗고 돌아다닙니다. 남학생들은 옷을 모두 벗었고 여학생은 윗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몸은 밀가루 범벅이 됐는데 여기에 다시 밀가루를 뿌립니다. 옷을 벗은 학생들은 금방 인근 중학교에서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입니다. 이른바 졸업식 뒤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닐옷을 입은 학생들은 옷을 벗은 학생들의 선배들인데 뒤풀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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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여기서만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닙니다. 학교 근처 주택가와 상가에서도 옷을 벗은 채 활보했습니다. 대낮에 저렇게 알몸으로 활보하고 다녔으면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봤을 텐데 참 대담하네요. 예, 이런 학생들의 알몸 활보를 본 주민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주변의 시선에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웅 심리를 느끼는 듯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노랫소리 들려서 나가봤더니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신발만 신은 채로 여기만 가리고 이렇게 엉덩이 흔들면서 춤을 추고 사람들 막 놀랬죠. 차라 지나가다가도 멈춰가지고 막 구경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학생들은 옷을 챙겨 입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옷을 벗고 돌아다닐 경우 형사 입건될 수도 있지만 경찰은 학생들이 아직 어린 점을 감안해 개도 좋지만 했습니다. 네.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나이인데 군중 심리인 것도 같아요. 네. 학생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어제 학생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네. 학생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이런 뒤풀이가 매년 이어지는 전통 같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 근데 다 추억 아니에요? 연대는 마지막이잖아요. 학생들은 알몸 뒤풀이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은 학교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아유 다들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진 않던데 작년 재능도 다 그랬는데. 실제로 2년 전에도 졸업생들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했고 이 사진이 인터넷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입건도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육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졸업식 날 있는 갖가지 일탈 행동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정작 졸업식 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졸업해서 나간 애들을 선생님들이 뭐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구속을 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해당 학교도 이 같은 일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졸업식 날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가정통신문을 돌렸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